안녕하세요, 백현범 프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드라이버를 잘 치기 위해서 아마추어 시절 때 연습을 가장 많이 했던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드라이버를 잘 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연습해야 되는 첫 번째는 바로 백스윙 때 아크를 넓혀야 된다. 아크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무조건 크게 가야 된다, 혹은 헤드에 아크를 크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 아크 말고요, 손과 몸의 간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중심축은 밀리지 않고 회전하면서 손과 몸의 간격을 최대치로 늘려보는 것, 이것을 먼저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첫 번째, 이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버려야 되는 생각이 있어요. 머리 고정. 어깨랑 등판 회전에 따라서 머리는 따라가도 돼요. 그러면서 지금 오른쪽 골반을 잘 보시면 밀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회전이 되는 게 보이시죠? 그때 손을 몸에서 멀리만 줘보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손이 몸에서 멀어지는 것만 생각하세요. 그러면 지금 이 공간이 굉장히 넓죠? 그리고 헤드는 지금 손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여기가 스윙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살짝 헤드가 넘어갈 수 있게 반동을 주고 때려보는 거예요. 중심축을 잡은 상태에서 오른쪽이 밀리지 않게, 골반이 밀리지 않게 일단 손을 몸에서 최대한으로 멀리 보내는 거. 저점을 두고 때려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지금 이 백스윙을 혼자서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항상 훈련을 해야 되는데 훈련 방법이 하나 있어요. 샤프트를 이렇게 잡아주고, 자, 여기서 오른손은 몸에서 가깝고 왼손은 몸에서 멀리 갈 거예요. 오른손은 몸에 계속 가깝고 왼손이 넓어지게, 그러니까 멀어지게, 몸에서 멀어지게 왔다 갔다 해보세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무의식적으로 지금 이게 오른쪽 골반이 빠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굉장히 오른쪽 바깥쪽, 이 엉덩이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타이트하거나 아플 겁니다. 아프시면 안 돼요. 이거는 어디가 아프자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오른쪽 골반 안쪽에 텐션이 여기가 딱 들어오는 게 느껴질 겁니다. 바깥쪽이 아니에요. 허벅지 안쪽. 그리고 제 상체를 지금 잘 보시면 어때요? 계속 지면 아래를 보고 지금 제 머리는 따라가고 있죠. 억지로 움직이시라는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 손이 몸에서 멀어져야 되니까.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냥 그립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빈 스윙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제 이 연습을 하고 스윙을 하게 되면 백스윙에 대한 변화가 생길 거예요. 어떤 변화냐면 바깥쪽으로 뭔가 체중이 밀렸던 게 안쪽으로 찰 거고요. 손은 몸에서 멀어지면서 이 공간이 굉장히 넓어질 겁니다. 때려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때려서 지금 클럽 스피드가 110 정도 나오고 비거리가 266m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거리를 더 보내거나 혹은 지금 나간 이 거리를 더 편하게 보내려면 두 번째 동작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몸에 많이 저장을 시켜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두 번째에 대해서 이해도가 엄청나게 높아질 겁니다. 벽으로 와서 클럽을 허벅지 라인에 이렇게 놓아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 벽을 이렇게 찍을 건데 손으로 찍으면 당연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몸을 쓸 건데 잘 보세요. 제가 두 가지를 써볼게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두 번째. 차이점이 보이셨죠? 첫 번째는 오른쪽이 나오면서 회전을 했고요. 두 번째는 오른쪽을 뒤에 둔 상태에서 이 벽에 찍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공을 치기 위해서 내가 앞으로 나왔냐, 아니면 오른쪽 어깨가 뒤에서 들어왔냐, 이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왜냐? 앞으로 오잖아요. 다 찍혀 맞아요. 뭐 100%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드라이버를 잘 못 칠 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오른쪽 어깨가 같이 이렇게 공 쪽으로 나오거나 덤비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벽에다가 채를 딱 잡아놓고 오른쪽이 나오지 않게
골반만 움직여서 오른쪽 어깨는 뒤에 있고 이 벽을 찍어준다. 이런 상상을 하면서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계속 움직이는 게 아니고 딱딱 끊기죠? 약간의 브레이크를 여기서 걸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걸었죠? 그럼 저는 진짜 여기서 헤드를 던져주는 느낌을 여기서 받는 거예요. 헤드를 던져라 던져라 하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던져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이 연습을 하면 그 확실한 타이밍을 여기서 잡을 수가 있어요. 중심축은 잡고 최대한 아크를 넓혀서 방금 벽에서 했던 느낌을 살려서 공을 쳐봤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클럽 헤드 스피드가 올라가고 비거리도 올라갔습니다. 헤드 던지는 타이밍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면서 공을 칠 수 있다는 겁니다. 드라이버를 잘 치려면 아크가 커서 헤드를 잘 던져야 된다. 다만 이 헤드를 그러면 어떻게 던질 거고 어느 타이밍에 던질 거냐인데 두 번째 연습을 하고 오신 분들은 이제는 알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는 좀 빨리 풀리는데? 그런 분들은 아마 많이 그동안 몸도 많이 쓰고 끌고 갔던 분일 거예요. 아마 그러면 치키닝도 나왔을 거고요. 반대로 조금 나는 가져가면서 풀리는데? 그런 분들은 빨리 풀렸을 겁니다. 그래서 훅이 나거나 공이 왼쪽으로 좀 심하게 많이 가는 이제 골퍼일 거예요. 드라이버를 잘 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끌고 오려고 노력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축을 잡아주고 손은 멀리 벽에서 했던 느낌 오른쪽 어깨 뒤에 물론 저 같은 경우는 훈련이 돼 있는 몸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계속 잘 되지만 여러분들 아시죠? 골프는 반복 훈련이다. 현재 내가 필요한 부분을 잘 골라서 내 몸에 좋은 기억을 많이 저장시켜내야 된다는 거. 꾸준히 한 번 두 번 하고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해보세요. 분명히 좋은 결과가 따라오고 있을 겁니다.